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폭격 기 타쿤입니다. 자, 어제 보합권은 일단 마감이 됐어요. 등락률을 많은 등락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수익권으로 마감하시려면 우리가 기초부터 우리가 왜 시작이 됐는지, 왜 수익권으로 들어왔는지부터가 우리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원자력 관련주입니다. 자, 따라서 이 원자력 관련해서 제가 미보도 자료 아직 준비했는데, 아직까지 못 받아보신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받아가셔야 되고, 자, 추가적으로 제가 예상 시나리오, 지금까지 아주 맞아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까지 무조건 받아가셔야 되는데, 오늘 바쁘신 분들, 혹여나 010-6411-8706, 그냥 혹여나 넘겨가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서 무조건 받아가시길 제가 추천드립니다. 자,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받아가세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뭐로 처음에 추천을 드렸었습니까? 자, 이거 먼저 우리가 가봅시다. 자, 대한전선으로 추천을 좀 드렸었습니다. 대한전선. 자, 대한전선 제가 뭘로 드렸었습니까? 최초 제주반도체로 드리면서 제주반도체 관련주 AI 사업 뭐가 있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이 부분에서 전력 부족에 의한 대한전선이 부각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 많이 올라주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빠졌을 때 제가 미리 전에 이 구간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 히든 종목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히든 종목을 추천해 드렸는데 그게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자, 이런 전력에 대해서 케이블에 대해서 광케이블에 대해서 설비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엔 생산 문제로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가 넘겨드렸습니다. 자, 근데 제 논리가 맞다면 이 수급이 빠진 날, 이 날짜와 올라준 날짜와 같아야겠죠.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어떤 얘기를 하기 위해선 제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야 되고 제 얘기에 파급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저거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5월 21일 날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인증을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3위성적, 실전 투자 대회지만 3위성적, 저만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같이 가져갔다라고 하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끝까지 보셔야 되는 이유가 확실히 여기서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전선 제가 수급 빠진다고 말씀을 예측을 드렸었고 히든 종목으로 갈아타자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럼 제 의견이, 제 논리가 맞다고 하면은 날짜가 똑같아야겠죠? 자, 몇월 며칠입니까? 5월 27일이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몇월 며칠이죠? 급상승 5월 27일이네요. 같다는 겁니다. 이 수급들이 점점 거래량이 떨어지더니 이 수급들이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이곳에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며칠 전부터 해서 쭉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행인 건 여기서 반등을 쳐주는, 여기서 이 이평선 구간을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이 구간은 뭡니까? 결국엔 제가 가지고 있는 뉴스 내용이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자, 어떤 내용입니까? 자, 두산 에너빌리티 AI 데이터센터 전력 부족 해결 10세대나 북미 기술 추진 검토. 몇조 규모요? 10조 규모입니다. 두 배가량이에요.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들고 가셔야겠죠? 그쵸? 자, 이 뉴스 내용 우리가 날짜에 맞춰서 우리가 같이 대응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날짜 무조건 필수적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자, 이 내용들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주식자라면 원이 없겠다 이 방에서 여러분들께 공짜로 무료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010-6411-8706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요. 자, 아직까지 안 받아보셨다면 무조건적으로 받아가셔야지 우리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뉴스 나오기 전에 매수할 걸, 뉴스 나오기 전에 매도 할 걸, 이런 여러분들의 갈증 사항들 저는 여기 싹 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010-6411-8706으로 여러분들이 문자를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만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 무조건적으로 문자 주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주가 일단 빠졌는데, 자, 주가 빠져서 이평선 구간은 지지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제 논리가 맞다면 또한 가지. 두산 에너빌리티로 이 세력들이 넘어왔으면 다음은 어디로 갔겠냐? 어디로 갔겠냐? 자, 그러면 제가 애초에 뉴스, 여러분들께 뉴스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AI발 전력 위기 이거 제가 뉴스 보여드렸죠? 반도체 구리 AI발 전력 위기가 다가온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누가 얘기했나 봤더니 동네 김씨 아저씨도 아니고 누굽니까? 전기차, 세계적인 전기차 CEO 테슬라의 창업주이고 일론 머스크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무슨 걱정을 했나 봤더니 전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궁금하죠?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미래로 전환하려면 미국은 지금 전기 출력의 몇 배, 세 배가 필요합니다. 자, 전기 출력이 지금 원자력도 있을 것이고 화력도 있을 것이고 수력, 풍력도 있을 것인데, 자, 이거 관련해서 지금 발전소 지금 있는 규모에 대해서 세배 이상 필요하다는 거고, 자, 일론 머스크가 하도 정신 나간 소리를 많이 하기에 괴짜로 유명하다 보니까, 자, 머스크뿐만 아니라 AI 업계 경쟁자의 오픈AI 샘 울트먼 CEO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 논리가 지금 맞다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세력들 어디로 이동했겠습니까? 자, 이거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만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여기 싹다 정리해놨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무조건 참고하셔야겠죠? 국내 최고 증권사 집중 투자 매집주입니다. 메이저 이 세력들이 이미 매집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 물량대 그래프 보이시죠?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뛰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할 건데, 자, 어차피 우리가 내년이 되면은 AI 이 부분에서, 사업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력 부족 이 부분은 끊임없이 따라갈 겁니다. 왜? AI라는 건 우리가 자동차로 치면 슈퍼카입니다. 슈퍼카예요. 이 슈퍼카가 우리가 기름을 덜 먹습니까? 엄청나게 먹지 않습니까? 그 대신 효율을 극대화로 끌어올린 것인데, 반도체도 AI 효율을 극대화로 끌어올렸으니까 인공지능이 가능하겠죠? 그럼 전력을 어떻습니까? 슈퍼카가 기름에 쓰는 것과 맞먹는다라고 좀 보면 됩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근데 우리가 애초에 제가 반도체 부분에서 제조 반도체 추천드리면서 이 전력 문제 얘기 나와줄 것이다. 어디 갔습니까? 전선으로 갔어요. 자, 전선 넘어갔습니다. 발전소로 왔어요. 자, 다음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답이, 해답이 어디 나와 있어요? 제가 여기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물론 이거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설명드렸어요? 주식자란 원이 없겠다 이 방, 주식 주자론 이 컨텐츠 방에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가 공유를 해드렸어요.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매수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매수가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두산에너빌리티도 우리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수급이라는 건 쳇바퀴입니다. 돌아요. 이 경제라는 건돌 수밖에 없거든요. 돌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는 추가적인 이슈 하나 더 가지고 있죠. 아랍과 이슈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끝날 수도 있고 손실로 끝날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끝나시는 걸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010-6411-8706 구독이라고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그냥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한 번씩만 적어주셔야죠. 자, 이렇게 한 번씩은 저한테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씩만, 꼭한 번씩만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보합권을 마감해줬습니다. 결국엔 다시 한번 끌어올려주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이 이평선 구간, 이 구간, 이 기술적인 구간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정보들 무조건적으로 받아가셔야 되고, 지금 오늘 외인들 오히려 매수세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투신, 기타 금융, 은행 매수세 나왔습니다. 역배팅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역배팅에 대해서 무언가 해결 열쇠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쵸? 자, 일단은 뭐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확실히 와닿으실 분들은 와닿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도 한 10분 동안 떠는 것 같은데. 자, 근데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디 제가 강의를 다니거나
세미나 포럼을 다니면 20대, 30대, 40대 분들, 특히 50대 초반까지는 제가 실패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 이때는 재기할 수가 있거든.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근데 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 50대 후반에서 60대, 70대, 80대 어머님, 아버님 세대는 여기서 더 이상 실패가 있으면 안 될 나이입니다. 제가 건방지지만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제가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본 결과 대부분의 이 나이대들은 퇴직금과 뭡니까? 적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데 매번 정보가 없고 옛날부터 봐도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뇌동매매 하시는 게 대부분입니다. 또는 이미 나온 뉴스를 보고 들어오세요. 아니면 시황과 지금 시황과 절대 지금 추세와 관련 없는 그냥 자기만의 생각으로 투자를 하십니다. 자, 이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손실 보시면 안 될 나이십니다.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010-6411-8706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시고 대응하십시오. 주식 폭격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